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주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바라면서 나왔사오니 오늘도 때에 따른 양식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불가지론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순결한 것을 알게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정직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직한 삶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학자들이 정직한 순전한 말씀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소돔과 같은 이 도성에 사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빛을 받아서 잠자지 않고 깨워서 기도하며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참 너무나 대단하신 분인 게 우리가 순서에 따라 말씀을 강의해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에게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말씀과 이 세상이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날부터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지만 놀랄 거 없죠. 그런데도 교회는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먼저 성경을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몇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 우리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요. 저는 참박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사무엘상을 보니까, 성경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구해 주셨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 이 한국이요. 지금 우리가 뉴스 보는 건 이상해요. 지금 땅굴이 청와대 밑에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지 못할 뿐이에요. 얘기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죄를 졌어요. 바알을 섬기고 이스타롯을 섬겼어요. 이스타로서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만 나가면 필리스탄들에게 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겠다고 미스바에 모였는데요. 성경에 보면 미스페가 있고 미스바가 있어요. 여기 미스페예요. 미스바가 아니라 미스페. 그들이 뭐라는가 하면 우리가 바알과 이스타로서 섬기는 것을 이제 버리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회개하고 모인 거예요.
회개하러 모인 게 아니라 회개하고 모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들은 툭 하면 잘 모여요. 회개도 안 하고 모이면 뭐 할 겁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귀신들에게 경배하다가 유교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남해 바다에 다 빠져 죽기 직전에 목사님들을 봐놓고 회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미국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한국이 일본 귀신뿐만 아니라 뭐 불교고 유교고 모슬렘이고 뭐 남모 호랭객이고 모든 종교를 다 연합을 해가지고 거기 한국 목사가 지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이면 뭐 할 겁니까? 그걸 버려야죠. 일단 김삼호 목사는 그걸 사퇴를 하고 나와야죠. 그 다음에 모여야지 되는 거죠. 급하긴 급한 모양의 한국이죠. 우리가 미국 살면서 저쪽 불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예레미야를 강의하잖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아예 뭐 영적으로 바벨론과 가늠하고 아시리아하고 가늠하고 그리고 아예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예레미야 보고 뭐라는가 하면 그래도 너는 저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아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도 말아라. 해도 내가 안 들을 것이다. 침례인 요한이 말이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떨렁떨렁 걸어왔습니다. 이 독사의 세대들아. 누가 너희들을 보고 진노로부터 피하라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찍혔으니 너희 각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멩이를 멸하여서 명하여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한국이 똑같은 심리. 지금 보세요. 지금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가 있잖아요. 그 30밖에 안 된 청년이 뭐가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쓴 것처럼 지금 김정은을 들여쓰는 건데 교회들이 그걸 몰라요. 정치인들은 맨날 쌈박질을 하고 있고. 교회가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이렇게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혀가기 직전까지도요 깨닫지 못했어요. 옛날 6.25 때 보세요. 깨닫지 못했어요. 다 휴가 갔잖아요. 선대회 전방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의지하죠? 사드를 의지하죠? 천만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끝납니다.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 보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사나 가보세요.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바벨론이 저리 가라요. 바벨론이.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 목사들이 이중생활을 하질 않나? 어? 맨날 술이나 퍼먹지 않으나? 목사들이 그러니까 큰일 난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지금. 고관들, 제사장들 타락했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했죠.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도 들었겠지만은,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가 말이죠. 사람보다 낫잖아요. 구글이라는 곳이 구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은 알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그들이 한국을 택했는가? 이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금. 한국의 가수들을 통해서요. 걔들로 하여금 전부 일루미네이트 들어가게 가지고 걔들을 통해 걔들 손가락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 표시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 프리메이슨의 마크 이런 걸 전부 애들이 전부 노래하면서 다 전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을 다 지금 막 한류 그러는데 한국을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아주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여기 쓰임 받고 있어요. 그거 좀 뭐 가수들 보면 나는 내 혼을 이미 루시퍼에게 바쳤다고 그러잖아요. 내 혼을 루시퍼에게 바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돈 잘 번단 말이죠. 여기 2000년 전에 말이죠.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해서 너에게 간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은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 함께 모이는 일이다. 주님이 오실 때 함께 모인단 말이죠. 이거는 주님의 지상 재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죠. 제가 오늘 도표를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은 첫 번에 예수의 날 있죠. 예수의 날. 육체로 주님이 계시는 날. 예수의 날이죠. 그 다음에 지금 대제사장으로 지금 올라가 계시죠. 아들의 날. 그렇죠. 인간의 날. 또 그런데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얘기 드리지만 말이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의 99%가 죄송합니다. 제가 퍼센트까지 얘기해서 불가지론자들이에요. 불가지론이 뭡니까? 또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을 해. 그거 인정 안 하면 창피하니까. 교회 못 나오잖아 그러면.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부정은 안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얘기하지만 믿질 않아요. 또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도 믿질 않아요. 이게 바로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불가지론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외에는 지금 불가지론자들이 되어 있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진짜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거짓말할 거 다 하고 죄 짓 거 다 짓고 뭐 일반 성도들 얘기할 거 없고 목회자로부터 그렇단 말이죠. 지금은 심판의 메시지를 외칠 때예요. 여기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 예레미야서가 계속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어요. 또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우리 사이트도 올라가고 있어요. 들을 자는 들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는 공중파 방송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수만 명 끌어만으니까 아무리 소용없어요. 이게 공중파로 나가서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가요. 인간 얘기한 건 절대 안 나갑니다. 함께 모인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그리스도의 날에 관한 거예요. 여러 날이 많아요. 1장 6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여기 지금 이 도표가 있잖아요. 이 도표는 클라이스 라킨스라는 목사님이 1927년인가 37년인가 기억이 잘 나는데 그때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의 순서대로 지금 오늘 이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날부터 해서 마지막 영원 시대까지만 그린 거예요. 이게 그게 그린 겁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는 주님이 기다리는 날이죠.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며 또 나의 갇힘의 복음을 지키고 확증함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됨이라.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창세전에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예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게 뭐죠? 이게 바로 은혜 복음입니다. 은혜 복음. 은혜 복음이라고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100%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받은 구원이 뭐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어요. 소울이에요. 소울. 우리 구원받는 건 이 육신 덩어리 아닙니다. 혼이 구원받은 거죠. 영이 거듭나고요.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졌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이 구원받은 게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은 혼에 대한 구원이에요. 전부 성경을 영혼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죠. 내 혼이 뭔지도 모르죠. 옛날 이제 우리 조상들보다 못해. 요즘 크리스천들이. 우리 조상들은 죽으면 혼이 빠져나간다고 알잖아요. 혼이 뭔지도 모르고 영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영혼 붙여놔가지고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혼에 대한 거예요. Salvation of our soul 그랬어요. 어? 영은 거듭났죠? 몸은 버릴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죠. 또 죄를 지면 왜 구원을 잃어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임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게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주님께서 장녀들과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것이 언제 시작되느냐?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의 끝은 언제냐? 휴거될 때입니다. 휴거될 때. 휴거될 때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 그리고 바로 대환란 넘어가죠. 근데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돼가지고 휴거돼서 올라가서 주님이 오실 때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죽은 사람의 몸은 무덤에 가 있지만 영과 혼은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거죠. 그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왜 데리고 올까요? 오실 때 몸이 부활하니까 온전하게 영혼육을 완전케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게 영과 혼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있는 자들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이미 그들은 하늘에 올라갔죠. 영과 혼이. 우리는 아직 땅에 있잖아요. 그들이 앞서간 거예요. 우리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 왜?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의 영과 혼을 데려와가지고 몸이 부하니까 먼저 일어나요.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날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휴거죠. 휴거인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대환란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배교인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배교하다가 바벨론, 아시리아, 로마에게 완전히 그리고 히틀러에게 처참하게 죽임당한 겁니다. 배교죠, 이게 배교. 심지어 빌리 그레이 목사도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그러죠. 저는 그분이 설교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뭐라는가 하면은 옛날 요한 바오로 2세하고 친해진 다음부터 말이죠. 거기서 자기를 받은 다음부터 뭐라는가 하면은 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영원히. 분리되면 어때요? 그렇지 않구나. 불못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환영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죠. 환영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시대 살고 있다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죄의 사랑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배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기 전에 사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보세요. 이번에 알파 고라는 그, 인텔리전스 뭐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컴퓨터로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었으면은 사람의 심리까지 파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챔피언인 그 사람을 그냥 형편없이 물리쳤을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 구글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앞으로 지금 발전시켜서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 그 알파고라는 얼굴 보세요. 얼굴. 눈 하나 있죠? 눈 하나. 눈 동그랗게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달러 1분에 보세요. 외눈 하나 있죠? 우리 스가랴서 11장.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눈이 한쪽 없는 거예요. 그 피라밋 속에 1불짜리 피라밋에 눈 하나 있는 게 그게 뭐죠?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게. 일루미나티라고 그게. 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희한한 나라입니다. 한쪽에는 일루미네이트가 프리시메이션이 있고 한쪽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돌판이 있다고요. 꼭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상한 나라예요, 여기가. 최근에 밝혀졌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최고 높은 사람이 그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대통령 끝나고 유엔 사무총장 되는 날이면 바로 그분이 그 사람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할 거. You shall receive him. Shall receive 하는 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I will make you receive him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적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을 가지고 이루어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제사의 민족이 되는 걸 굳게 믿고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는 적그리스도 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몰라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휴거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그 종착역은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는 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 날에 내가 상을 받기 위함이다. 이런 거죠. 요즘 보면 뭐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뭐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믿으면서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은 믿질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다 취하려고 그러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우리 주님과 똑같이 변화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은 정직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정직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들이 크룩했다. 어? 너희들이 바꿨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upright예요. upright라는 건 뭐죠? upright. 똑바른 거예요. 쉬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뱀은 구불구불하죠? 마귀는 구불구불해요. 쉬어요. 이리 했다, 저리 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upright예요. 이거는 honest라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이게. 성경의 킹덤 성경에 보게 되면 upright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자의 정직이라는 게 뭐죠? 정직. 바를 정자에다가 고들 직자예요. 바르게 똑바로 살라 이거죠. 어? 어쩌면 한자에도 이게 성경 말씀 upright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시대가 됐다고요. 너무나 기가 막혀. 아니 뭐 일반 성도들은 둘째 치고요. 제사장, 현대판 제사장도 마찬가지. 그 옛날에 알렉산더 후메니아 같은 사람은 아 부활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지나갔다.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랬죠? 아 저들은 신문대로 거두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누가? 부활에 지나갔다는 사람이에요? 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라는 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혼은 구원받고 영은 거듭났지만 몸은 구원 못 받았잖아요, 아직. 이건 그대로 죄의 몸 아닙니까? 이게 죄의 몸,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올라갈 때, 변화될 때, 이때 주님의 형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은 영, 혼, 육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믿지 않은 사람인데 부활전 행사는 잘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주님처럼 우리 몸도 살아날 것을 믿어야죠. 몸의 부활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신경에도 그건 나오더라고. 어? 다시 몸이 살고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휴거는 안 믿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휴거를 믿는다는 사람도 휴거를 믿는 게 뭔지 몰라요. 진짜 휴거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사도 예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 아노니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진짜 휴거를 믿는 사람은 자신을 정결케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정직하게 산다고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딱 하나가 된 게 지체들이 돼야 되죠. 절대로 이게 마네킹처럼 되면 안 돼요. 어떤 지체도 건나지 않은 지체가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 사람들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가요. 예,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왜? 주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면 충만인 주님의 머리가 되어 있는 교회는 다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땅에 오셨을 때 11명 끝까지 데려다가 나중에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그러므로 11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라고 그랬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그래. 아휴 목회하다 보니까 그저 제자 한 사람만 만들면 성공인 거야. 맞다고. 이제 깨달으셨냐고. 한 사람 만들면 돼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만들고 또 한 사람 만들면 되는 거죠. 우르르 모여가지고 뭐 예배 드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자기 흥에 맞춰서 노래하는 거죠. 안 그래요? 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그리스도의 날이 첫 번째가 올라가가지고 공중에 임하는 주님을 거기서 다 만나는 거죠. 다 함께 모이는 일 그랬죠.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오신과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뭘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우리가 보상을 받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그다음에 보세요.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때 이 땅은 무슨 날이 돼요? 첫 그리스도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뉴 월드 오더예요. 첫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영원히 통치하려고 그러는 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소위 뉴 월드 오더예요. 요즘에 뭐 미국 대통령들 입에서 뉴 월드 오더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심지어 뭐 오머시기 되시는 분은 농담으로 했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아 내가 또 한번 해먹을까? 시끄러우면서 아 법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냥 나온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이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춰가지고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눈 한쪽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알파고라는 그런 존재가 정말 천재 같은 두뇌 같은 사람을 이기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아니 라디오 코리아에서 이 저 아침 뉴스라는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가는데 아침 뉴스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휴 가슴이 섬찟합니다 그러더라고. 가슴이 섬찟해야죠. 어? 글쎄요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섬찟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뭐 이런 때 아닙니까 지금. 집을 짓고 헐고요.
13장 1절부터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열 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여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오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일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이건 후 3년 반이죠.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아. 여기 성도라는 거는요, 지금 교회 성도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 성도들이 이미 하늘에 올라가 없어요. 성도만 그러면 전부 크리스천 줄 알아. 이 성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성도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에? 성도 그러면 전부 우리.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에서 대부분 대체 신학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은 이미 버림받았다 그런 신학을 가르치니까 너희들은 다 이제 멸망했대 그래. 그런 게 어딨어요? 예레미야서 보면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 바로 말하는가 하면 내가 후일에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내가 다시 후일에 너를 모을 것이다. 네가 그때 괴롭고 심판하면 그렇지만은 네가 그때 가서야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때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말을 뭐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보면 수없이 나와요. 징계, 징계. 징계하지만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는 거라 그랬죠? 아들로 대우한다고 그랬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율법을 주어가지고 징계하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참, 한국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도끼가 나무뿌리에 찍혔어요, 벌써. 그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도 그럴 때 아무 의도 맞고요. 다 불타버리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회개시켜서 회복했죠. 똑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교회한테 가서 호소를 해서.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안 해라면 그러더라고. 안 해라면 그럴 게 아니라 잘못한 걸 깨달아야죠. 여기서도 뭐 미스마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아니 모이면 목사님들 한 시간씩 설교하고 그리고 엉거리고 내려갈 텐데 무슨 뭐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란 거는 모일 때 이미 다 잘못된 걸 고백하고 바꿔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고 모여야 되는 거죠. 에? 하여튼 옛날 신사참배해가지고 6.25 터져서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했습니까? 저는 뭐 3살밖에 안 됐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지금 터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라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를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은 자는 그가 포로로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24장은 대환란 때 얘기예요. 대환란 때 죽어대는 사람도 있어요. 대백성을 땅끝으로 사망해서 모으리라고 그랬죠. 이 짐승이 누군가? 성경 보면 다 나와요.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요. 가룟 유다가 갔잖아요. 우리 하나는 자기 거처로 갔다고 그랬어요. 자기 거처로. 다시 그가 올라오는데 결국 가룟 유다 보고 뭐랬죠? 주님이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라는 게 어 데블이에요. 어 데블. 더 데블이 아니라 어 데블. 데블이 많죠. 마귀 하나 있고 밑에 데블이 많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는 한 데블이다 그랬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시리아 계통의 혼혈, 유대인과 흑인이 혼혈된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서 성경에 나와. 이건 다 찾아볼 수 없죠,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다니엘서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쭉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돼. 우리 운명이 달린 책입니다, 이게. 나의 운명이 달린 책이에요, 이거. 내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전부 다 대활란 넘어가요. 99%가 다 대활란 넘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런 사람은 싫어합니다. 사람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 오직 하면 나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싫은 소리하는 사람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고 그랬죠. 이사야도 마찬가지. 그때도 보세요. 포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사락 아베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빛을 발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없는 사람들 소년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 1세들은 다 시들시들하고 갑니다. 지금 1.5세 2세들을 깨워야 돼요. 우리가 그게 우리가 주신 사명이에요. 지금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책을 영어로 스페인어로 다 번역할 거예요. 그 책이 가면서 젊은이들에게 읽혀질 걸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천년왕국 책도 지금 토탈 3,000부를 했죠.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언젠가 제가 한국 가면 거기 받을 사람 많이 있어요. 예. 지금 무천년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이고 휴고도 안 믿고요. 그게 뭐죠? 무천년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한 걸 믿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뉴 월드 오더 UN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UN 총재가 돼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러한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반대로 뭐죠? 뉴 월드 오더에 지금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빛과 금의 역사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말이죠. 저는 뭐 들어가진 않지만 옛날에 몇 번 구경을 했는데 거기 맨 처음에 보면은 신세계 질서라고 나와요. 이 신세계 질서가 뭔가 하면 적그리스도 치하의 질서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데 왜 그걸 집어넣어요? 거기다 천년왕국을 집어넣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질서를 얘기해야죠. 두에 그리스도에 의한 질서냐 적그리스도에 의한 질서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년왕국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프리메이슨을 얘기하고 뭐 일루미나티를 얘기하고 뭐 저거 뭐 마크를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고 말이죠. 뭐 이거 아무리 알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전할 때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킹덤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천년왕국이 주의 날로 되어 있죠. 주의 날로. 주의 날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일들을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을 쓰신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신을 줍니다. 겁날 거 없어요. 절대 겁날 거 없어요.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돼요. 저희 교회 목회를 하지만 돈 들어갈 거 없어요. 여기 렌트만 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 그래서 쭉 내려가 보니까 계시록 13장 11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이게 거짓 선지자죠. 그가 자기 앞에 섰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리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한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관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 누가? 저 거짓 선자가. 저는 믿기를 저 교황 선생님이 그럴 거라고 앞으로.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옛날 같으면 이건 이해가 안 갔죠. 말도 하게 하고 아 바둑도 뜨는데요. 바둑을 떠서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요.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자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야 자유자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할 수 없게 하리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수예요. 그냥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수예요. 이거는 킹잼 성경만은 한 사람의 수로 되어 있어요. 개혁에는 사람의 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수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의 숫자는 666이죠. 여러분의 그 알파고 있죠? 알파고. 666입니다. 그것도. 잘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뭐죠? 그게 나왔던 얘기 뭡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거기 모이는 날이 가까운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영본 살 때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매일 회개하고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입술을 조심해야 돼. 예? 제가 우리 교회에 있던 여성분들 중에 여러 분 나갔지만은 전부 교회 와서 남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다 내쫓잖아요. 다 내쫓아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교회 필요 없습니다. 교회 사람만 해가지고 이게 뭐 돈 끌어마가지고 뭐 돈 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말이죠. 하나님이 명령해서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한 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죠? 엘리야 보고. 너 저 시내가로 가라. 내가 말이야 까마귀에게 커맨드 하겠다.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해가지고 까마귀가 너에게 고기와 빵을 갖다 줄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23년 동안 거의 지금 하면서 까마귀 갖다 준 거에 먹고 살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까마귀는 먹여 살리고 까마귀 보고 너 이거 물어다 주면 물어다 주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만 안 되면 아이고 어떡하지. 아니에요. 너 그럼 아예 떨어버리고 뻘거숭이로 말이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추구가 첫 번 시작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 받아야 되는 거죠. 다섯 개 면류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지나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같이 내려와요. 주님과 함께. 계속 19장 보겠습니다. 물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죠. 우리가. 19장 14절 보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휴거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대성각교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것을 이루시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혼을 구원하셨죠. 혼 속에 양심에 있는 13가지 악한 생각들. 악한 생각, 간음, 음행, 도적질, 사기, 살인, 어리석음 13가지 있잖아요. 13 프라이데이 하는 13 있잖아요. 그 13가지 죄악들을 다 피로 씻었잖아요. 그래서 혼을 청결했죠. 죽은 영을 살려가지고 아주 청망할 것이 없게 했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이 있는 칼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괄사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고 우리 몸과 이 혼 사이를 찔러가지고 분리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아,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또 옛날 성경 전부 내 영혼 그랬어.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딱 붙어 있으니까 이쁜 여자 보니까 지 안대로 삼은 거죠. 상관이 없어요. 아, 내가 못해서 죄악으로 잉태되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키셔서 주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나를 살리지 않으면은 나는 소망이 없다 그랬죠.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 죽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주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죠. 마태복음 27장에 주님이 부활하니까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죠. 거기 한평강도 죽었던 한평강도도 일어났을 거예요. 나사로도 일어났을 거고요. 우리 한번 유다서를 보세요. 유다서. 14절 보면요. 1장 14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죠. 야,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거. 근데 에녹이 뭐라 했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했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신마를 타고 오는 무리들이 뭡니까? 천사처럼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지난주 우리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건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만들었다고요. 독생자가 마다들이 됐다고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는 것이니라.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 2000년에 오시다 가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저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보셨어요, 그래요. 어떻게 봐요, 그럼? 그 어떻게 믿어요? 그 할 말을 못 해요. 아, 보지는 못한 사람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믿을 수 있죠. 그분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가 알 수가 있죠. 이게 거듭남이 말이죠. 신비로운 겁니다. 내가 믿어서 주님이 들어오셨는데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믿게 된 건지 내가 믿어서 들어온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눈.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렇다. 오늘날 보면 제가 거듭나 있어요. 그날은 제가 잊을 수 없어요. 1985년 11월 말인가 날짜를 좀 써놓고 잘못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자는 건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 내 안에 그분이 계셔. 이걸 얘기하는 건데 뭐 전도가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거죠. 증거예요, 증거.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티파이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이런 것들을 내가 증거하는 거죠. 남의 거 베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가. 베끼려면 뭐 베낄 거 많죠. 그렇죠? 그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사교 교회 성도들은 정말 바라는 게 주님 오신 것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만이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 그가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도표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휴거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심판석을 거쳐서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면서 주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은 달라요. 그래서 주의 날이 뭐죠? 주님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고 사탄은 저 무정행 속에 들어가는 거죠. 끝없는 깊은 구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Bottomless pit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천년왕이 끝나고 되면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죠. 이거 심판의 날이라고, 심판의 날.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과 새 하늘.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여러분, 왜 자꾸 얘기하느냐? 자꾸 듣다 보면은 깨달아져요. 이게 말씀을 깨닫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함을 너희에게 주셔서 자기를 아는 지식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부터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요. 저는 계속 지금 말씀 배우고 있어요. 저도 말씀을 배워가지고 깨달은 걸 전합니다. 저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왜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내가 뭘 바라야 될 건가.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어떤 유업을 줄 것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이 언제예요? 오는 세상은 지금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지만 오는 세상은 천연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이게 천연왕국이에요. 이게. 이걸 안 믿어 근데 대부분 99%가 안 믿어. 뭐 온누리교회가 무슨 뭐 예루살렘의 회복을 믿는다고 떠들어서 난 진짜 믿는 자들이 그거 가짜더라고. 예루살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연왕국 회복이에요. 지금 찐보 400만 들어간 거 회복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천연왕국 책을 출판하니까 나 이란이라고 알려줬죠. 두란로에서. 거기서 다 교회 망쳤습니다 지금. CCM 만들어가지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상한 음악 듣게 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영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말이죠. 젊은이들을 완전히 그냥 사로잡고 말았죠. 거기서 팔리는 CD가 얼마나 팔리는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오는 세상에서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은 어디다 줘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세 사람만 돼도 괜찮아요. 두세 사람만이라도 거듭난 사람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기에 머리가 되신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 주님의 몸인데. 아니, 머리가 살아계신데 몸이 죽어있으면 되겠습니까? 뭐 염소와 양이 있어야 된다는데 천만에요. 전부 양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소가 들어오면 여기서 거듭나지 양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요. 저도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어요. 주님이 오게 하는 사람도 주님이 오게 하고 내쫓는 것도 주님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누구 나가면 아, 왜 안 나오세요? 이러고 그러네. 쓸데없는 짓이다. 신방목회라는 게 한국교회를 망쳤습니다. 스스로가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병이 걸렸으면 자기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목사님이 안수해야 됩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신 분의 충만이니라. 천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가게 다니면서 온 야 정말 그 과학자들 찍은 사진 보니까 별이 말이죠. 어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별이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도 공허했잖아요. 비어 있었잖아요. 그거 채웠잖아요. 그죠? 앞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자녀로 만들었어요? 왜 공동상속자예요? 모든 만물을 공동상속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우리가 채워야 돼요. 앞으로 채워야 돼 거기를. 저는 그걸 아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려면 뭘 받아야 돼? 멸류관 받아야 돼. 멸류관. 멸류관 다섯 가지 있죠? 별. 별은 통치권입니다. 여러분. 야, 세상에서도 말이죠. 대통령이 되려면은 막 그냥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국회의원만 돼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고생하고 뭐 운동권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락날락 가고 그래야만 한 자리 차지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상급을 받으려고 그래요?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다는 걸 너희가 알겠느냐? 선생이 나를 이렇게 바알세부 마귀 대장에 걸렸다고 나한테 그러는데 너희 보고 뭐라고 그러겠느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저들이 받게 했고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받게 하리라. 받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받게를 안 받으려고 그러죠 다들. 피해 다닌다고. 아, 중국 가서 선교사 가서 보고 만드는 건 뭐 하려고 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뭐 하려고 해요? 아, 지하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들어가면서 맨날 전도한대 지금. 8천만이 말이죠. 무슨 가서 선교를 해요 우리가? 중국에서 무슨 선교를 해요? 선교를 하기는. 우리가 선교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너무 교만해서 우리 선교사 많이 모였다고 그러죠. 다녀봐도 선교사도 쳐놓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지금까지. 돈이나 갖다 주고 그 사람들 종으로 만드는 사람들. 제가 다녀봤잖아요. 십몇 년 동안 다녀봤잖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대성교회 성도들 전도하면서 박해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위로하려면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위로받을 것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기뻐해라 합니다. 그래서
수고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얘기했고, 사도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식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오실 때 함께 내려와서 안식을 주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이건 히브리인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리라.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옛날 광야에서 했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나을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서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 하였도다라고 하고 하신 대로 믿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 안식이라는 건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달도 되고 일곱째 해도 되고 일곱째 천년도, 일곱째 천년이 바로 안식 천년인데 이 안식 천년은 하나님이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주님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었죠? 사람이 쉬었나요? 하나님이 지금 쉬지 못해요.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그랬죠? 지키느라고 말이죠. 그분이 쉬는 날이 언제예요? 마귀를 저 구덩이 속에 쳐놓은 다음에 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천년왕국은 주님이 쉬시는 건데, 천년왕국 알면서 주님 쉬지 말고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물론 주님은 안 죽으시지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걸 전하니까 뭐 미움의 대상이고 뭐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버리고 말이죠. 성경 대로도 가버리고. 근데 상관없어요. 세상 말로 이즈맨 이즈 고맨 고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죠. 사람 끌어막아서 비유 맞춘 장소 아닙니다. 옛날 선지자, 그러니까 요즘 마지막 때는 선지자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 목자들은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짓지 못하는 개들이에요. 자기 이익만 취하고. 거기서 더 많이 오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말이죠. 양떼 버리고 가고 그러잖아요. 양떼를 버린 목자라고 그랬죠. 아까 시간에서. 무슨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들로 많이 가는지 몰라. 거기 뭐 먹으러 가? 쟁기를 들고 앞으로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선교지로 가야죠. 다 은퇴하면 선교지 간다고 얘기하는 거 거짓말해라. 다 거짓말해. 한국이 선교지입니까?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 쉬셨느니라. 이거 창세기 나오죠? 여기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면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면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옛날에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다 죽었잖아요. 수백만이. 또 다시 오랜 세월 후에 우리 시대입니다.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산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한것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개역엔 전부 여호수아 그랬죠.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때는 예수가 준게 아니에요. 그때는 여호수아가 준 거예요. 그죠? 예수가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에 데려갔다면 다른 날이 없지요. 그러나 그때는 여호수아가 줬다. 여호수아도 예수와 예수님하고 같은 모양의 이름이죠. 그게. 호세아도 그렇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왕국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이게 제사장 민족으로요. 그러나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 내려와서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면류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면류관 주는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면 면류관을 받으라는 거죠. 다섯 가지 면류관 있잖아요. 그거 아주 쉬워요. 면류관을 막으면 너무 쉬워요. 왜 어려우냐? 욕심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은 뭐지? 누려보려고. 누려보려고.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것만 버려보세요. 너무 쉽죠, 뭐. 아, 전도만 잘하면은 기쁨의 면류관 주겠다. 또 다 절제만 잘하면은 썩지 않은 면류관 주겠다. 아, 목사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정말 자원함으로 섬기면 영광의 시들자 면류관 주겠다. 아, 죽기까지 신실하면은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
주님이 오신 걸 간절히 사모하면 의의 면허를 주겠다. 너무 쉽죠? 쉽죠? 아마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너 왜 쉬운 거 안 했냐? 글쎄요. 유금무원이다. 우상을 섬겨서 그래요. 욕심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속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교회마다 거짓 선지자들 해가지고 얼마나 속여요? 아멘! 하면 그런데 속으면서도 몰라. 속는 건지. 부흥사들에서 사기꾼들 아닙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 끌어모으려고 그냥 3개월에 한 번씩 부흥해가지고 뭐 으쌰으쌰 하는데 그런다고 됩니까? 이게 무슨 새마을 운동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새마을 운동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좀 뭐, 컬컬하면 좀, 아, 이 사람들 깨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면 또 시들시들하면 또 누구 부르고. 교회는 목회자가 여기서 양들에게 꼴을 매기는 곳입니다. 밖에서는 아무나 부르면 안 돼요. 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절대 외부 사람 안 썼습니다. 절대 안 썼어요. 그러면 양떼들이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갈 때, 미국 목사님 통역하러 캐나다 한국교회 통역하러 갔거든요. 갔다 왔더니 우리 성도도 이상해졌어. 그때만 해도 우리가 예배 끝나면 다 길거리에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더니 여러분 전도는 왜 합니까?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사기꾼이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사모가 말이죠. 권사님들 싹싹 해가지고 우리 교회 만들자고 해가지고. 나 쫓아내고 교회만. 이러고 사기치고 있었어. 이렇게 무서워요, 세상에.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라. 양떼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가면 일이 때가 올 것이다 그랬죠. 막 세우는데 말이죠. 부흥사 한 분이 세우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잡탕들이 모이는 거예요. 부흥목사들이 한 20명, 30명 있잖아요. 다 생각이 달라. 이 사람 얘기할 때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안 돼요. 한 줄기가 안 돼. 닥터링이 달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으로 들어왔죠. 마무리합니다. 이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이 배교 다 끝났죠? WCC는 다 배교한 거죠? 다른 신을 다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WCC, 한국에 본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일어난 다음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간격일지 몰라요. 그게 어느 정도 간격일지 모르지만은, 얼마 되지 않은 간격이에요. 우리는 적그리스도 무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붙잡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이렇게 정확하게 도표를 그렸잖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아주 성경 박사죠, 이분. 관련 구절까지 다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안 보니까 이거 보면, 이거 갖고 저거 보면 좋았던데 전체를 종합 보면 이런 도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도표가 수십 개가 된다고, 지금. 저희 킹잼 성경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했죠? 도표 가지고 설명했죠? 어? 사이트 들어가면 킹잼 성경학교 오프라인 강의 들어가 보면은 그 도표가 다 관련된 도표가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공부해서 퍼즐처럼 맞춰야 돼요. 퍼즐이에요, 퍼즐. 다 맞춰봐야만 그림이 나타나는 건데 그림이 뭐냐?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하늘과 땅에 이루어진 게탁 나타납니다. 아이들 퍼즐 맞춰보면 다 맞추면 거기 그림이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저는 20년 동안 성경 강의한 게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우리 성도들 보고 다 들으라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지 수님 다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세상 공부도 말이죠. 대학교 졸업하려면 16년을 꼬박 공부해야 됩니다. 매 학교 가면서요. 방학 때 제하고. 그렇게 몇십 년을, 십몇 년, 20년을 공부를 해야만 돼도 말도 안 돼. 주일학교 한번 와서 설교 한번 듣고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한이 없어요. 성경 말씀 거의 다 강의를 해놨으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일 들으면 듣는 사람은 복이고 안 듣는 사람은 복이 아닌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은 등잔 밑이 어두우니까 밖에서 다 들은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등잔 밑이 어둡죠? 그러더라고. 어떻게 알았냐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더라고. 밖에 있는 사람은 막 그냥 다 듣는다고 난리인데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좀 때가 늦었고요. 이젠 뭘 해야 되느냐? 그들이 깨닫도록 예레미야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 보게 하셨고 앞으로 될 일을 세상 돌아가는 것과 비교하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는 자들아 깨어 일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라. 그래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말로 일어나서 빛을 받아서 빛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며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이러한 축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그곳에 사는 한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교회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지만 그분은 WC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교회가 어떤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왜 이런 한국의 위기가 있는 이유도 모르고 교회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같은 종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러므로 깨닫는 역사, 비느하세 같은 종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러므로 거기서 칼 같은 말씀으로 전파될 때, 심장을 뚫는 말씀을 전파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